새벽 공기를 가르며 룰루랄라 제일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 1등 상사맨이 있었으니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사원답게 넘치는 파이팅으로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한 인테리어 회사 앞을 찾아와서는 아 뭐야 내가 또 1등이야? 또? 괜한 자부심에 어깨까지 으쓱거리며 의기양양 텅 빈 회사 앞을 지키고선 요상한 견공 거참 생김새하며 하는 짓하며 어딘지 범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지는데 잠시 후 회사로 들어서는 직원을 보자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유 손수 마중까지 나와서는 그냥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어머머 기다리고 있던 거야 회사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꼭 해야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같이 그것도 꼭두 새벽부터 출근해서는 아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굿모닝 밤새 편안하셨어요? 아야야야야야야 라며 굿모닝 인사를 건네는 걸 보니 아하 이 회사 마스코트인가? 항상 나타나는 시간 저희 오픈하는 시간 새벽부터 와서 퇴근할 때까지 쭉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꼭 출근하듯이 우리처럼 그 퇴근할 때 퇴근하고 결근한 적도 없어요? 네 계속 와요 계속 한 번도 우수 사원이네 네 월급 줘야 되지 하하 그러니까 연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근은커녕 가장 먼저 출근 도장을 찍는 근면 성실함은 기본 일찍 일어나는 게 다 사랑받는 법이라고요 어디 그뿐이랴 이야 매너는 또 어찌나 좋은지 상사에게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건 역시 잊지 않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는 센스까지 야 이거 볼수록 괜찮은 직원일세 어? 애교를 너무 많이 부리니까 오시는 손님이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또 저에겐 줄 알고 더 잘해주시는 것도 있고 저에겐 줄 알고? 아니 그럼 뭐야 일면식도 없는 이름 모를 게다 뭐 이런 얘긴가? 아니 그럼 대체 윤석 왜 이 회사에서 직원 행사를 하고 있는 걸까? 앉아. 이 기막힌 인연이 시작된 건 올 여름 무렵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나타난 녀석은 그날 이후 이곳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깜찍한 외모와 필살기 애교로 은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은희 씨의 껌딱지를 자처하며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통에 쫄쫄이라는 이름이 생긴 건 물론이요 지정 자리까지 생겼다고? 빨리 와 빨리 나가 시키야 빨리 나오라고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요즘 같은 취업 대란에 낙하산 취업도 아니고 떡하니 한자리 꿰찬 녀석한테 뉘집 자식이냐며 출신을 밝히라 해도 묵묵보다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 억지로 빼내 밖으로 유인해 보는데 하지만 결국 유턴 문전박대에도 이대로는 못 나간다 아니 안 나간다며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이게 뻔뻔하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지 윤석의 정체가 궁금한데 매일 자주 오고 연애정에?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저렇게 자주 올 리가 없는데 매일 와요 매일 아침부터 네, 저렇게 애교도 많고 이쁜 짓 하는 거 보면 사람도 잘 따르고 사람이 주인이 없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근데 나는 있는 것 같아 쫄이 하는 행동을 보면 떠돌이겐지 마실라운 자유 영혼인지 의견이 분분한데